계란들. 좀 다 들어가죠. 계속 겁나.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이거 모금 사건은 대박 뉴스로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웬만하면 올라오지 말으라고 방송 가지고는. 아, 그러니까 저 밑으로 돌으라고. 여기는 찍지 말고 저 밑으로 돌으라고. 아, 내가 정보관에 전에 통보해줬는데 전달이 안 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제 어차피 이놈이 촬영을 하잖아. 그러니까 촬영하지 말고 저 밑으로 해서 이거 돌아가시라고. 여기는 여 이거 지나가지 마시라니까. 슈퍼가 좀 살다 올라와야 돼. 그렇죠. 예. 거기서 좀 해봐야 돼. 개떼기가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저거 표현 달랐지, 우리가 표현 달랐어. 그래도 귀찮아지 않았어. 저 쟤는 또, 저 옆에 쟤는 또 우리 관리장 하던 애예요. 누군데? 짱아? 조스카. 아, 키 크네? 네, 가운데죠. 쟤하고 내하고 무슨 왼수진 사이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도대체 어떻게 뭐 이간질을 시켰는지. 그럼 저 폐하고 여기하고 틀려? 아, 저기는 이제 반중이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고, 저 밑에 네. 여기는 이제 평동상인회는 이제 친미가 반중이다. 네. 근데 쟤네가 여기하고 폐가 틀리잖아. 그렇죠. 예. 폐가 안 좋으니까. 아, 여기는 평동상인회. 우리 한미동맹 강화하자. 쟤네들은 뭐냐면 중국은 물러가라까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중국계 미군들이 반발이 많아. 왜 우린 니네 도와주는데 니네는 우리를 물러가라는 그래. 거냐? 네, 중국을 물러가라. 아,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도 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냥 차이나 아웃 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나는 여기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문제가 많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여기 보면 뭐, 저거 있고 뭐 이거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저거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한 나라를 그 안티 하기에는 이 바닥이 너무 좁다. 서울 가서 해라. 아니면 용어를 바꾸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자. 예. 네. 근데 싫다 이거. 이게 뭐냐. 자, 중국은 인권이 없는 공산국가이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 네, 중국. 완전. 네. 어휴, 중국아 대는 뭐대. 예? 중국한테 가 되는 거대. 아니가 이제 중국을 그냥 무조건 중국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차이나 아웃하지 말고 중국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중국은 인권이 없는 공산국가이다. 예. 그렇게 그 세분화를 시켜서.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셔. 예, 예.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예. 들어오셔. 커피 한잔 하세요. 일로 오셔. 커피 한잔. 예, 들어오세요. 이거 나가면 안 되겠네. 아, 그 어제 커피 한 잔. 나도 중국에 살다 왔지만. 나도 중국 7년 사업에서 나왔어요. 7년. 중국은 네, 누구나도 잘 알아. 네. 중국은 뭐 인간 따위. 커피 한잔 하시지. 오춘 내리 연복을 이렇게 다 내놓고 오셨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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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예. 바쁜데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평생 상인에서 하는 거니까 네.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일요일마다 할 때 네. 나와서 뭐 성조기도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미군들한테 네. 상인회가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상인회가 단합이 안 되니까는 태극기보다 와서 지금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빨갱이들 1인 시위 들어와가지고 그냥 유난만 떠는 거예요. 긴장감만 팔이 고조시키는 거예요. 나라고 저거를 쟤네들이 카톡방에 지금 뭐 관광버스가 민노총으로 보이는 관광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 민노총으로 보이는 무슨 뭐 이 대모고 저거 애들이 삼삼오오 짝을 줘서 다닌다 뭔다. 나 좋아서 학행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걸 카톡방에 돌리는 거예요. 왜? 아, 몇 명이라도 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주고 대치 상황을, 대치 상황이 유도가 돼야, 나름대로, 또, 저, 유튜브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요일마다 해요. 예, 일요일마다 하니까, 한 시부터 하니까. 그러면, 이 방송이 언론이라는 거는 이 유튜브도 언론이란 말이에요. 네. 나름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진실되게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실되게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파리에 동조하는 방송이 돼서는 안 돼요.
조작을 해서 네. 긴장감을 조작을 해서 알 권리를 기망행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인들은 어떤 피해가 오느냐? 미군 부대에서 볼 때는 계속 데모가 긴장 상태가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데모를 하니까 안 나와. 아, 바깥에 있는 군대밥이 뭐가 맛있어요? 예? 미군도 군대밥인데 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지만, 아이, 햄버거고 피자고 바깥에서 파는 게 맛있지. 예? 그러면, 아, 뭐, 주제 오늘 햄버거라도 사 먹어야지. 아, 오늘은 무슨 뭐라도 사 먹어야지. 음식이 얼마나 많아. 김밥이도 먹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부분들을 미군 부대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 직접 들은 거예요? 아, 들었지. 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해. 네네. 나는 이거를 한미자유연합하고 데모를 저 집회를 하면서 내가 집회 신고를 딱 내면서부터 미군 부대 공식적인 입장, 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 상인들의 입장,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입장, 데모 들어오는 다 하나 이걸 다 알게 되더라고. 다 사람들이 입장적인 묘한 거 각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국민들의 이 유튜브도 일종의 언론입니다. 네, 진실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방송이 나름대로 무슨 이? 무슨 뭐 스카이 방송이 무슨 뭐 SBS 무슨 뭐 공중파 3사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무슨 뭐 나팔수 못하고 따지 어머나 유튜브도 나팔수가 있더라고. 예? 유튜브도 나팔수가 있어요 또. 예? 그거 잘못된 거지. 처음 얘기하는 거야. 왜 처음 얘기하느냐. 네. 음해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음해를 하니까. 네.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해 보려고 했어요. 예?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들으신 보면은 어떤 오메가 있으십니까? 반중을 안 해놓은 한미동맹 강화는 친중파래요. 지네 멋대로 해서 그래놓은 지네 멋대가 되네. 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취지는 뭐냐? 여기에 장기간 슬로마가 되면 중국인들이 슬슬 기어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중국인들이 여기 10명씩 떼져다니면은 미군들은 안, 바깥으로 꼴보기 싫다 나가요. 안 나오든가. 그러면 여기가 슬럼슬럼 들어오면은 미국, 중국 애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네. 그럼 100명, 200명이 들어오긴 더 쉬워져. 네. 교두보가 왔거든요. 너무 다 중국 사람 들어오는 거야? 그죠? 네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김정민 박사 추종하시는 분들이 반중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걸 추종을 하신다면은 네? 우리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거리를 여기는 진정한 아메리카 타운으로 해야만이 중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미군들을 떠난다는 건 다 알아,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어? 어?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대만하고 수교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단교를 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미국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에서 중국을 발목을 묶어놓고, 중국을, 발목을 묶어놓은 대학, 저걸로 해서 소련이 붕괴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거꾸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 네. 그래서 러시아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그 당시 KGB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러시아가 그냥 관심 없어. 내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은. 당연히 세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하긴 위대한 국가예요. 모든 국제정치를 상상을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대만하고도 단결을 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한 겁니다.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지금 또 전쟁 중이고 하니까 뭐 반중을 해도 아 좋다 이거요. 좋다 이거요. 하지만 옛말에 누울 자리를 박아면서 다리도 뻗어야 되는 거지. 시와 때를 박아면서 할 말도 구분을 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미군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중이니까 미국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다가 응원을 해야 되기 위해서 차이나웃을 했나? 물론 개개인의 입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나는 그 한미자유연합에 저걸 소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어찌됐든 간에 아 이분들이 먼 데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애국활동을 하시는데 주민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야 주민으로 살 일이 너무 많아. 거의 가교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지껏 해오다가 네.
갑자기 일방적으로 작년 7, 8월부터 차이나아웃이 나온 거예요? 네. 상의 한마디 없이? 예? 네. 네? 뭐 그때까지 뭐 서로 뭐 상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입장도 사실 아니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몇 번 제안을 했지? 나는 심지어 반중 차이나 좋아하는 사람, 중국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적으로. 근데 나는 이 동네 부동산협회 미군들 렌탈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협회 60개 네. 거기에서 다 우린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스티커를 무슨 도안까지 다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 왜 중단이 되느냐? 말이 도는 거예요. 중국계 미군들이. 네. 한미자유연합이 사는 게 뭐냐면은 저기 사는 건지 알아요? 주민들이 하는 건지 알아요? 일부 저 미군들은. 상인들하고. 아, 미군들, 중국계 미군들이. 네. 네? 중국인들이 하는 줄 알아? 네. 아, 저 주민들이. 네. 우리는 니네들을 도와주는데 왜 니네들은 우리 중국을, 중국 우리 본국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냐? 네. 네?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아, 이거 중국계 미군들은 없어요. 안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진행해서 중단했어요. 나는 심지어 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만, 야, 여기에다가, 예? 우린 중국인은 받지,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일종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친미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나름대로 어떤 혁신을 했다라는 어떤 메시지 전달을 미국 정부에 보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동네를 나름대로의 그 미군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구호가 아주 어떤 것 같으냐. 그런데 중국인들 오는 거 물어봤더니 오는데 걔들을 보면 뭐 잔뜩 사간대요.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자, 그럼 그 대목에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가, 네가 이 구호를 선정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인들한테 영업편이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네. 상정권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의뢰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네. 이거 무슨 뭐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뭐, 아니, 짬나. 여보세요. 전쟁을 해도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수대도 있고, 해병대가 있는 거예요, 공군도 있고. 다 맡은 바예요. 육군만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네들하고, 당신네들 구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그 얘기를 무지하게 하는 그 사람, 당신 사는 동네 가서 직접 한중 한번 해봐. 그럼 당신하고 한평정을 살아온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래나. 그러고 당신 입장 거기에부터 설득을 시키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안티를 하려면 하고 평가를 하려면 비판을 해라 이거요. 그러전 당신 비판할 자격 없다 이거요. 아까 대한민국 화이트맨 얘기했대. 그 선생님 말이 맞다 이거요. 애국활동이라는 게 뭐요? 보수가 뭡니까? 이 사회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보수예요. 에? 말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 다 모든 거 다 무시하고 지금은 나라가 이러니까 내 말이 최고야라고 이런 거는 시계바늘이 조금 빨리 가서 우크리크에서 우파지 시계바늘이니까 조금 덜 떨어지는 상황이 저 들어가고 뭐 한 상황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급좌요. 일본에서도 같은 우파끼리도요 한국을 안티하는 반환운동가들한테는 또라이 취급을 해요. 일본에서도. 일본에 네.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일개 그 물론 국가 차원 이게 반중 시위를 했으려면 왜 미국 분위기에 편성을 해서 반송을 해. 롯데 그 저 마트 미국에서 중국에서 개망신 나올 때 그때 했어야지 그때. 예? 네? 아무 소리 못 했던 거 아니야 그때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 가서 한미동맹 강화하다 보니까 밋밋하거든. 본인 집행부에서 본인이 실도를 한 거예요. 방송에 나왔어요. 네. 한미동맹 강화 대화만 하니까 밋밋해가지고 반중을 선택하게 된 거라고. 네. 에? 자기 고백이 확실히 나온 거예요. 나한테 나온 거지. 네. 땅끝 TV에 나왔어요. 땅끝 TV에. 네. 아니 그러면 반중이라는 게 자기 한미동맹 강화를 하자고 하고 구호가 어떻게 밋밋하니까 선택한 반중을 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친중파 몰이로 간다는 건 당신네들이 바로 사이비 교주라는 거예요. 사회부 교조지 그만하라는 얘기야. 네. 왜? 사심이 꽉 찼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지. 왜? 여기서 밥도 빼먹어야 되고 꿀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린 자체가 해방이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밥도 안 되고 꿀도 안 되고 꿀이 먹고 밥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음해한다. 그게 원칙이지 뭡니까.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여기 문 열었으면 커피 사갖고 와야죠. 수고하신다고 같이 손잡고 잘해보자고.
우리가 좌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네. 근데 우리 왜 저도 범계시장은 좌파 몰이로 가고 심지어는 개인 어떤 사생활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평택 상인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제가 며칠 동안 기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같이 기거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밤에 자면서 팬티만 입고 잔다고 온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뭐 팬티를 입고 자던 아 잘 때 반스 입고 자지 그럼 뭐 청바지 입고 자나? 아니 반바지 입고 잤습니다. 네? 반바지 입고 아 상하 반스면 또 다른 남자들끼리 있는데 그게 무슨 절 컴집 컴거리가 된다고 그걸 온 동네 막내 다 소문을 냅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그 참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네. 난 접하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모 씨한테 네. 서로 그 음해하는 부분은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내일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거다. 나는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방조도 공모요. 저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방조도 공모요. 네. 자 그러면은 한마디 그냥 분명히 얘기를 해줄게. 네. 아니 무슨 뭐 미국의 뭐 저 무역 전쟁 중이니까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반중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요. 아니면 한미 동맹 강화만 하다 보니까 밋밋해서 반중국을 선택한 게 원칙이요. 에? 뭐가 원칙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저 상인들이 그 아서 해고 나름대로 또 저 저걸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뜻이 안 맞아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우린 여기하고 상인들하고 합세돼서, 네. 우리의 방식대로 한미동맹을 강화를 하자. 라는 우리의 또, 여기에서 미군들이랑 365일을 70년 동안 살고, 나로, 살아온 이 주민들의 그 미국에 대한 정서가 또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네? 평생을. 그럼 그 정서에 맞는 한미동맹 강화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좌파가 있고 무슨 뭐 할 말이 없어가고 선택은 반중국을 가지고 무슨 뭐 마치 무슨 뭐 이 반중국을 하는 뭐 친중파다. 에? 여보셔 그냥 순수하게 애국활동 하려면 애국활동으로 끝을 내라고 밥도 생각하지 말고 꿀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에? 무슨 뭐 이상한 방송화 해갖고 무슨 뭐 탈도 없는 모금운동이나 해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이나 버리고 항해분담금 민간 차원에서 걷어주면 미국이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에? 역사상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예 그 민간 차원에서 해주면 뭐 정부에서 저 참 수단과 방법도 여러 가지들 하십니다. 에? 그것도 막 나름대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라는 분이 예? 그걸 제안을 하고 예? 3일 있다가 싹 또 바꿨어? 수령 거부 시에는 A라는 목적으로 그저 모금을 했으면 A라는 목적으로 쓰던가 쓸 수가 없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 A라는 목적으로 걷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 B라는 목적으로 주잖아요 A라는 목적을 보낸 사람이 걸면 사기죄로 걸리는 거예요 상당히 오려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 무얼을 무슨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틀만 잡아서 모든 걸 그냥 이슈화를 시키고 예? 이슈를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슈라는 걸 의역을 시키면 파리예요 파리 예? 우려스러워요 한 동네에서 같이 그래도 참 순수한 애국자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큰 소리 안 하고 되도록이면은 참 저거에 그린 이유가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먼 데까지 오셔서 참 나라 걱정하고 애국 활동하시는 그 활동하는 애국자님들의 나름대로의 참 만에 하나라도 솜털만큼이라도 참 받으려 했던 것 때문에 너무 피멍든 가슴이 아직도 멍이 가시기도 전에 우파끼리 어쩌고저쩌고 라는 부분에 식상해 하실까봐 난 사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길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여기에 합류되어질 만한 사람들을 오매를 하고 모함을 하고 온 그저 유튜브 방에 다 돌아다니면서 네? 나름대로 댓글질 해가지고 맨 음해놔야 되고 말이야. 네? 여보셔 그 음해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가운데 시옷자 들어가요. 시옷자 이름에 네? 분명히 들으시라고요. 당신이 한미자유연합에서 나만큼 일조를 한 사람이라면 말할 가치성도 없어. 예?
나도 할 만큼 한 사람이야. 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어느 입장에서 가지고 어디다 대고 충지를 하는 겁니까? 에? 무슨 자격으로 충지를 한다는 거예요? 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에? 저, 당장 중단하시라고 더 큰 걸 계속 터뜨릴 거예요 내가. 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관리자 책임자가 뭐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난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가는 길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나름대로 모함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 눈으로 확인한 즉시 그때부터 나는 모든 거를 다 까발리고 공격을 할 테니까 각오들을 하고 까발리시라고. 거기에서 뭐 꿀이 나옵니까 밥을 나옵니까? 그러면 순수한 애국이 우선이야 꿀이 우선이야 밥이 우선이야? 에? 세력을 키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권력하고 결탁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치하려고? 꿈들 깨세요. 예? 그리고 무슨 한미동맹 강화 파리해가지고 모금운동을 해서 미국에서 받지도 않는 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해서 안 받으면 돌려줘야지. 예? 100% 문제됩니다. 아주 엄중하게 내가 충고합니다. 100% 문제됩니다. 거의. 그리고 그걸 방송에 떠든 분도 몰랐으면 무식한 거고 알고 있으면 거짓말이요. 방송 하차해야지. 책임감 있게 방송하셔야지. 예? 그러면 아니 뭐 유튜브가 일부 세력에 나팔수요 뭐요? 그럼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에 방송 3사 나팔수라고 비판할 자격 있어? 없습니다. 예? 이게 그거로 가면 우파는 좌파로 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틀릴 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순수하게 한미동맹 강화만 하시라고. 긴장감 발휘 고만하고 1인 시위자고 미군들 신경도 안 써. 국내 사람들 있으라 많아. 왜? 헌법이 보장됐어. 표현의 자유. 어? 당신네들 말대로라면은 빨갱이라는 걸 칼로 하나라도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예? 당신네들 방식대로 해라고. 왜 여러 바쁜 사람들 긴장감 고조시켜가지고 계속 유도해서 쌍방송, 쌍쇼를 만들어. 예? 자,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와도 죽겠어요. 예, 우리. 이제 내가 깐 게 20% 나온 거예요. 아, 20%입니까?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80% 더 까지기 전에 조심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당장 공격하는 건 멈추란 말이요. 예? 맞습니다. 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아, 우리 김수현 본부장님께서 한 3일 전에 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어저께 퇴원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잠깐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담배하고. 아 담배는 끊으셔야죠 그럼. 담배는 뭐 어떻게 뭐 좀 뭐 조가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참 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큰 소리로 올라갔는데 네네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나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조가고 이러는데 내가 다 관계부처에 조사를 했어요. 아. 카톡방에 띄우던 날 네. 관광버스가 두 대 다녀요. 3, 3, 5 짝을 지은 사람들이 막 뭐 출몰이 찾아요. 네. 조사했어요 내가 다. 경찰 지나가는 거 네? 보고도 좌파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극기들은 마취패를 해줘야 유튜브를 찍잖아요. 네네. 유튜브를 양성화를 시켜야 나팔수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시청자 똑바로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네? 그리고 온 방에 다니면서 댓글질 해가지고 무슨 아니 반중하네면 친중팔이고 반이야? 그런 이론이 세상 천지에 세워보셔. 네? 말을 안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붙다고 하나 죽겠네. 네? 그리고 당신한테 그렇게 반중을 하려면은 먼저 당신네들 사는 동네에 가서부터 반중해방을 하고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응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아니면 저 네? 대림동 중국인들 또 조선족들이 많이 몰려 사는 대림동에 가가지고 한 반중 시위를 좀 하시고 그 반응을 먼저 빠른 인터뷰했더니 어떤 분이 뭐 노가다 김씨래요. 아. 댓글을 올렸어요. 네네. 이 빙신아. 네. 네. 아 봤습니다. 예. 네. 빙신아 뭐 그러면서 뭐 대림동 무슨 뭐 누가 아니 참 당신들 이슈 좋아하잖아 이슈 거기서 중국인들한테 반중인들 이슈화를 시켜야지 그 가서 대사관 앞에 가서 해야지
당신은 동네 가서 반중 한번 해보라니까 여기를 다 끌고 가고 한 번씩 다 다녀봐봐. 그 주변에 당신한테 사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보고 과연 뭐라고 그럴 것인가. 나보다 덜하면 되겠지. 더하면 되겠지. 들리지는 않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이걸 반중해 놓은 부분에서는 때와 장소와 어떻게 뭐가 있을 수도 있구나. 네. 그냥 남이 동네 와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당신은 동네 가서 한번 해보라니까. 네. 어? 나는 1년을 그 뒤치다 거리를 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 프레임을 이걸 바꾸자. 용어를 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자. 누구야? 필요없어? 지는 동네 가서 해야지.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김수현 본부장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잠시 끊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순수한 그, 애국심을 가지고 한미 동맹 강화라는 한미 친선을 그런, 민간인 외교 사절로서 역할을 하시려고 캠프 험프리스 앞에 오셔서 워킹 게이트 앞이든 정문 앞이든 동창리 게이트 앞에든 그런 분들만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자. 오시는 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엄중히 내가 경고 드리겠습니다. 소탐대질 하지 마세요. 소탐대질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여기를 앞으로 한 번만 은혜를 하고 더 하면은 하나를 은혜를 해 공격을 하면 다섯 개, 열 개를 내가 공격을 하려니까 소탐대질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을 들으시라고. 아주 잘못하면 판을 깨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 진정하십시오. 예. 큰일 나십니다. 심장 스탠스 시술을 받으셨는데.